오늘부로 종합인원실로 발령받은 박민재라고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재필 후임이시구나. 어떻게 첫 부인이신가? 용천구에서 전근 왔습니다. 550입니다. 9급. 안녕하십니까? 손아영이에요. 8급 450. 어려 보이죠? 대학 입학하자마자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요. 다른 일 하시다가 뒤늦게 공시 준비하셨죠? 이 친구야? 한풀이 같은 거 사와도 될 법한데 혹시 내가 인삼마 이런 거 알레르기 있을까 봐 무난하고 저렴한 박가스를 노란 오줌 나오는 박가스를 괜히 심장만 뛰게 하는 박가스를 앞으로 갈등이 좀 있겠다. 다음에
역시 또 비 온 날에 나타났어.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비 왔잖냐. 아, 그렇죠. 아, 비 오는 수요일 날은 빨간 장미를 사서 집에 갔어야 했는데. 몇 달 전부터 비 오는 날 밤이면은 우리 그 상가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바닥이 가라앉았잖냐. 그래서 내가 일기예보 확인해가면서 잠복해 있었거든.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연쇄살인 뭐 빨간 팬티 입은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것 같아? 오줌 노는 것 같은데요. 오줌을 10분씩이나 싸? 많이 참았나 보죠. 병강센 한 번 오줌을 싸면 드럼통 한 개를 채운대잖아요. 싸고 나서 텀컷만. 황산이요, 황산. 오줌 싸는 척 하면서 건물고 철골에다가 요 황산을 뿌리는 거예요. 금이 간 벽에 골절을 끄집어내가지고는 요걸 또 부식을 시키거든. 아이, 밤에는 샷단 내려놓으려니까 꼭 이런 취객 둘러서 오줌 싸고 애들 와서 본드 불고. 아, 이래서 얼른 재개발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너 누구야? 그 집 상가 주인이 옵시다. 폭력배 동원해서 이 헐값에 상가 매입하고 세입자들 동의 없이 너 혼자 개발하려고 별꼼수 다치는 놈 아니여. 할머니, 이 마대표님이 상가를 매입한 건 합법적이고 결정적으로 재개발하거나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잘 알아서 할 테니까요. 알아서 하긴 뭐라고요. 아니, 내가 상범등 나갔다고 신고한 지가 언제 니 없다내놓고선 뭘 알아서야. 아유, 그게 아직도 안 됐어요. 어떻게. 아니, 가뜩이나 그 외진 곳인데 그 꼼꼼한 데서 뭔 일 생기면 어쩔 것이오. 응? 하여튼 이 나라 공무원 놈들.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이거 초상권 침해요. 민원 관련 증거 수집 입수 과정도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너 누구요? 비실비실하는 놈 안 보인다 했더니 새로운 게요? 방범등 관련 민원 신청서는 제출하셨나요? 뭐? 준비 안 되셨으면 서류부터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모든 일은 절차에 따라서 원칙대로 진행합니다. 절차? 그딴 거 생략하고 어연 나랑 같이라. 방범등 고쳐내. 4번 민원인 분? 아, 내가 먼저 왔는데. 9시 땡 하고 왔으니까. 번호표 있으세요? 번호표? 이 구청 드나들면서 번호표 빼본 적이 없어. 이제부터 뽑으세요. 6번 민원인 분? 주임 박민재. 앞으로 자주 보자. 도깨비 할매, 봉원동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문제적 인물. 도깨비 할매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온 동네 불법 흔적을 찾아내 신고하는 열혈 시민. 하지만 우리에게는 블랙리스트 1호. 야, 헬멧 안 쓰냐? 아빠 죽겠는데. 불가방 가져가야지. 그 할매가 그동안 우리 구청에 신고한 민원 건수는 자그마치 8천 건. 아니, 어떻게 8천 건을. 공휴일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20몇 년을 매일 한 건 이상씩 신고해야 가능한 수치지. 길을 샀냐? 예? 좀 싹싹 들여놔. 아니, 뭐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됐지. 이번에 또 뭐야, 할머니? 아니, 여기 지금 전기줄 좀 봐. 이게 껍데기가 다 벗겨져가지고 이 비 오는 날이 아주 난리가 나게 생겼어. 구청에서 대체 뭐 하는겨? 아, 괜찮은지 자꾸 왜 그러세요? 아, 여기 하수 좀 봐. 뚫어줘야지 그냥. 삐삐 좀 그만치세요. 무슨 불법 현수막이요. 어렵게 당선되셨잖아요. 아, 됐으면 됐지. 뭐 하다가 이렇게 오래 들어 붙여놔. 예, 열심히 해서 한번 됐으니까 한 번만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주임. 아이고, 양주임 잘 만났네. 할머니, 저 부시장 사표 낼랍니다. 아, 이런 사소한 것까지. 아, 그런 거 하라고 양주임 월급 주는겨. 구청장이 다섯 번 바뀌는 동안 그 할매의 민원은 계속됐지. 6급 23화부인 내가 바로 자네 자리에 있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자네, 그 할매를 감당할 수 있겠나?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17번 민원인 분? 서류도 작성해오셨나요? 물론이지. 절차대로 원칙대로. 접수되셨습니다.
18번 민원인분. 이번에도 난디. 19번 민원인분. 그것도 나구먼. 할머니. 할머니 혼자서 그렇게 번호표를 많이 들고 계시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손주인님, 제가 할머니 걸 일괄로 맡을 테니까 손주인님이 다른 민원인분들 순서대로 해주세요. 할머니, 저한테 다 주세요. 예. 이거. 어디쇼? 박미재 씨, 구청장님 호출이라네. 구청장님이요? 청장실로. 그 양 팀장님도 거기 계셔. 예. 아, 임주인님, 제 대신 이것 좀. 그래, 갔다 와. 응. 아이고, 많이 준비해 오셨네. 왔어. 이리 와 앉아. 자네 그 용천구에서 근무했었다지? 거기 구청장 나랑 아삼육 아냐? 용천구청장이면 새나라당인데 혹시 이념을 뛰어넘은 우정 뭐 이런 겁니까? 나 새나라당에서 당 옮겨서 출마했잖아. 아, 철새. 정당을 고집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자네가 용천구에서 꽤 유능했다더구만. 6급, 7급 목수라는 구급이었다고. 원래 공무원에 꽂힌 구급이죠. 지금 주민민원 때문에 상가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서 내가 아주 골치가 아파. 어제 양 팀장님이 주신 자료를 좀 훑어봤는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구청 쪽에서 예림건설의 상가 재건축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는 겁니다. 개발 중단 명령?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 됩니다.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예림건설은 구청을 상대로 명령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소송? 네. 건설사의 상가 매입 절차는 합법적이었고 최근 상가 건물의 안전진단이 단기간 동안 B등급에서 D등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추세라면 구청이 행정소송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주장하는 임의 훼손에 대한 문제는 사실 여부를 다룰 필요도 없이 안전진단 시기만 조절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구청 입장에서 보면 불복소송에서 질 게 뻔한데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이게 바로 공무원식 해결 방법 아니겠습니까? 면피. 책임지지 않는다. 대표님, 어떠세요? 괜찮은 방법 같네요. 이 친구가 용천구청에서 1호봉 특별 승급까지 받은 재원입니다. 이러다가 7급 시험 봐서 시점으로 옮기는 거 아닌지 몰라. 저는 지금 이 위치에 만족합니다. 950점. 훌륭하신데요? 아, 그거 언제 본 건가요? 토익 점수 유효 기간이잖아요. 아직 2년이 안 지나서 웬만한 곳에서는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디 필요하신데요? 공무원 시험입니다. 아, 7급 준비하시는구나. 토익 점수 필요한 거면. 내가 언제 보행자들 통행을 방해했다고 이래요? 방금 전까지 저 상가 입구에 이따만한 입간판 세워뒀잖아요. 내가요? 언제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 알았니? 이 증거. 이거 엄연히 옥외 광고물 관리법 위반이요. 아유, 내가 뭐 아주 그냥 대단한 법을 어겼나 했네. 나는 죽어야 돼 내가 그냥. 뭐시? 할머니도 진짜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요 코딱지만한 시장에서 어렵게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이러시는 거 아니죠? 입간판 감전 사고나 애들이 이 간판에 부딪혀가지고 다친 그 사고 뉴스 안 봤나? 법이 있으면 지키는 게 국민의 도리지. 아이고! 아이고, 이 젊은 것들 정신 살다가 요 모양 욕버리니. 뭐, 저 정신이 뭐가 어째가 어째요? 그러나 할머니는요,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뭐라는디, 뭐? 시부리 오빠, 시부리 오빠! 동네 사람들이요! 아유, 진짜 내가 속이 늘어와서 피야, 진짜! 저 지도가리를 그냥 확! 라면은 끓여 먹는 것이요. 왔어. 응. 야, 맛좀 잘 왔다. 얼른 와서 이거 먹어라. 뭐 이렇게 만두가 많아?
뭐야? 물만두야? 뭐 만두탕이야? 냉동만두 택배 온 거 네가 냉동실에 안 넣어서 다 녹아버렸잖아. 빨리 먹어야지. 얼른 손 씻고 와. 아이, 나 배 안 고파. 아, 맞다. 너 모의고사 성적표 나오지 않았어? 응. 나왔어. 근데 왜 안 보여줘? 아, 뭐 봐서 달라질 게 있나? 너 좋은 말로 할 때 밥 먹고 책상에다가 성적표 올려놔. 뭐 학원 때문에 내가 이 동네로 이사까지 왔어. 학원 때문이었으면 뭐 대치동이나 목동으로 갔었어야지. 자기 직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발사 상대로 소송 들어간다며. 행정명령입니다. 아이고, 뭐가 됐든 간만에 구청서 발언이라 한번 하는구먼. 근데 저 짝도 가만히 있다가 당하진 않을 건디. 그동안 그놈들이 상가 건물을 그 임의훼손하고 권리금, 보증금 보호 안 하고 상가 그저 사람들 내쫓은 일들 내가 사진 자료로 다 많았으니까 이거 소송에 도움됐으면야. 한 식구 같은 시장 사람들 명운이 걸린 문제니까. 이? 모아주신 자료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부탁이야. 손주희님. 네? 안 쓰는 자료들 보관하는데 따로 있나요? 안 쓰는 자료요? How is the weather there? It's wonderful here. Well, I wanted to ask you about that. I think I wanna go a few days early. Ah, it's good news. Okay, I will check my schedule and get back to you. Good. Bye. 아휴, 아휴. 어찌 점점 더 잘한다, 너는. 영어 부럽다, 야. 매일 공부하니까. 근데 요즘 손님은 좀 많아? 아이고, 수선집 뭐 많아봤자지. 아, 눈이 침침해서 요새 바늘기 깨는데도 시간이 솔찬히 걸리네. 그러니까 더 나이 들기 전에 나하고 여행도 좀 같이 가고 미국도 가고. Enjoy your life. 여행은 무슨, 내가 네 수장 모를 줄 알아? 집에 눈치는 빨라가지고. 근데 수선집에 손님은 많아? 아니, 뭘 물은 걸 자꾸 물어. 괜찮다니까. 아이고, 야가 오늘따라 왜 이런다냐. 야!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응. 여보세요? 아, 금지 씨. 어, 나 여기 사거리 카페. 응, 알았어. 응. 오빠나, 갯돈 드는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만나면 좀 좋아. 아이고, 그 말이라면 그만이야. 금주 선생도 너 꼭 한번 만나고 싶대. 정심아. 나는 그냥 너 만나서 이렇게 커피나 마시고 얼굴 보는 걸로 만족해. 이제 그만이야. 예? 응? 말씀 잘 나누셨어요?
아이고, 저기가 LA구먼. 반갑게 맞아줍니다. What's up? What's up? Welcome to LA.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아이고, 아, 깜짝이야. 아니, 뭐 하는 짓이요? 뭐, 뭐가요? 아니, 갑자기 나타나서 쪼물딱거리니까 하는 거 아니요? 좋은 거 알았잖아요. 저 들어올 때 왔어, 왔어 했잖아요. 네, 분명히 들었는데. 왔어는 영어요. 괜찮으냐, 이 소리요. 아이고, 자네도 영어 좀 배워. 무식해가지고는. 아, 됐어요. 뭐, 구멍가게 하는데 뭔 영어고. 마, 옷이나 주 있어. 어때요? 니 뽐 잘 나왔지? 뭐, 뭐, 그럭저럭. 마음에 안 들어? 저 그럼 싹 다 뜯어버리기. 아유, 안 들기는요. 참말로 느낌이 와스비네. 예. Thank you, 행님. You are welcome, 요. 빠이빠이라, 예. 원래, but it costs too much. 너무 비싸 이 뜻이에요. 자, 여러분이 옷가게 갔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 거야.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 뭐가 있을까? I'm buying this. Good. Oh my god, I love it. Good. I will take it. Honey. 자. Can I try this on? 이거 어때요? Can I try this on? 나 이거 입어봐도 돼? Can I try this on? 우리 따라해볼까요? Can I try this on? 좋아요. 자, 더 나아가볼까요?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 물건이 게다 너무 싼 거야. 그때 쓰는 표현은 It's a steal. Steal. 이건 말 그대로 너무 싸서 훔친 거와 다름없다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저기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나?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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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금 전에 그게 뭐라고? 뭐야? 너무 싸서 아싸가오리할 때 아싸가오리요? 그 훔친 거나 진배 없다고 It's a steal 복지회관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시면 노인분들 상대로 무료로 영어 가르쳐 드리는 거 있거든요 실버 클래스라고. 내가 거기라고 안 가봤겠는가. 별도 안 되니까 내가 비싼 돈 내고 학원을 온 거지. 할머니, 이번에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도 가고. 죄송합니다. 하이, 야. Why weren't you in class today? Sorry, I didn't tell you. I won't be taking conversation on classes anymore. I'm going to study on my own. You're going to stop? Well, you have mastered the advanced course. How about the simultaneous interpreter course? No, I've been studying here because I got something I want to do. Let's hang out sometime. There are lots of great places to eat near my work. You know, government employees recommend the best restaurants. Sounds good. Okay. See you around. Okay. Keep in touch. Mm-hmm. 아이고. 왜요? 나 영어 좀 가르쳐줘. 네? 아까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미국 사람이랑 샬랄샬랄 말 잘하더만. 아, 저도 영어 배우려고 여기 다닌 거예요. 아유, 제일 고급 코스 졸업하고 너는 배울 게 없어서 그만한다는 것도 알아. 그만하면 나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 아니, 할머님이 영어를 어디다 쓰시려고요? 다 쓸 데가 있어. 아유, 저기 내가 공짜로 배우겠다는 거 아니야. 보수는 아주 넉넉히 쳐줄게. 공무원 높으면 빠듯하지. 알바 어때요?
맘 같아서는 정말 가르쳐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할머니께서 넣으신 민원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제니퍼님? 할머니, 아, 민원 서류에 이런 장난을 치시면 어떡해요? 내가 제니퍼 맞아. 영어학원 다닐 때 영어 이름 하나씩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어준 이름. 어떻게 생각해봤어? 뭘 생각해봐요? 나 영어 가르쳐주는 거. 아, 영어학원 다니시면 되잖아요. 제니퍼님. 제니퍼. 도깨비 할머니, 아니 나우쿤 할머니세요? 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근데 제 번호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 민원실 비상 연락망에 적혀 있더만. 아 그거는 우리 그 직원들끼리 연락하는 거지 공무원 개인 번호로 전화하시면 어떡해요? 근데 무슨 일이신데? 뭐겠어, 영어 가르쳐 달라는 거지. 죄송합니다. 끊습니다. 저 뭐야? 아유, 이따 왜 이만해. 왜 저러시냐, 그래? 있으나? 아예 자리를 틀고 앉으셨네. 어, 숨 막혀. 차라리 민원을 좀 넣으시지. 하우긴 도도도기스 모니 오늘 첫 날씨는 어떻습니까? 할머니, 이러시는 거 공무집행 방해예요. 얘기했잖냐.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못한다고. 젊은 사람이 야박하게, 나이 먹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고민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예의 아닌가? 아, 예의 찾는 분이 이런 억지를 부리고 계세요? 진짜 못해주겠다 이거요? 예, 저 못합니다. 알았어. 느낌이 안 좋아. 그러면 할 수 없지 뭐. 아니, 저건. 이만 들어가자고. 네, 들어가십시오. 어디 가세요? 아 지금까지 모아놓은 민원 서류 이거 다 함께 넣고 가야지. 아니 무슨 민원을 모아놓기까지. 각오야. 제발 박주임. 일단 이거 한번 쭉 써보세요. 아니 내가 독학이지만 영어 공부한 지가 몇 년째인데 알파벳도 모르겠어 설마. 그래요? 그럼 이건 뭐죠? 사람 무시하지 마. 북이지. 무슨 책이냐고요? 사전? 딕셔너리? 딕셔너리 사전 맞지? 그건 일반 사전을 말하는 거고요. 이건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이 영어로 뭐죠? 100 딕셔너리요. 인사이클로피디아. 잉 뭐시기? 인사이클로피디아. 인사이. 내가 그런 단어까지 알아야 되겠어. 우리말에서 백과사전이 어려운 단어인가요?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아니지.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 그럼 인사이클로피디아도 영어에서 기본 단어겠죠? 안 그래요? 제가 단어 몇 개 골라드릴 테니까 내일까지 외워오세요. 테스트 통과하면
정식으로 영어 가르쳐 드릴게요. 이코로지 생태학? 생태학이 뭐요? 에콜로지요. 정말 미치겠네. 에콜로지. 뭐요? 생태학이 뭐요? 생태학이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에콜로지, 위도, 레티튜드. Anthropology, ANTHROP. 서상이, 철자 봐준다 그랬지. 철자 모르겠으면 그냥 한글로 쓰세요. 예, 자상도 하셔라. Anthropology. 75점이네요.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약속한 80점에는 모자르니까. 좌절. 좌절하지 마세요. Frustrate. 아, 나 그거 안 한다는데. 그 엄마 좀 80점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수상님?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럼. 아, 여기요. 네. 곰탕 하나만 포장해 주세요. 곰탕 하나요? 네. 3번에 곰탕 하나 포장해요. 내가 왜 나가? 아이고, 내가 나 안 나가. 내 얘기 들어봐요. 어? 이런 걸 알바끼라고 하는 거예요. 어, 너네 같은 놈들을 용팔이라고 하는 거고. 난 용팔이는 아니지만 진짜 용팔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한 달 드릴게. 그때까지 어떻게든 정리합시다. 라고. 한 달이 지나서도 나는 여기서 장사하고 있을 거고, 어? 아니, 20년 넘게 해오던 가게를 갑자기 빼라는 게 말이 돼요? 이 용팔이 새끼야? 용팔이 아니라니까! 최후 통첩입니다. 한 달. 저 용팔이 새끼 저거, 야! 야! 너 내가... 어이, 빡빡이! 야, 이 용팔이 새끼야. 빡빡이? 지금 나보고 한 소리예요? 나 애가 초등학생인데 빡빡이라니. 어딜 그냥 갈라 그랴. 꽁쳐 주어야지. 자네가 방금 버린 담배 꽁쳐. 잠깐 쉬어. 아, 또 왜요? 고개는 돌리지 말고 몸만 쉬어. 너 혹시 비 오는 밤이면 여기 와서 오줌 싸고 가는 놈 아니냐? 저는 비가 오는 날이면 우울해서 집에만 있어요. 슬픈 노래 들으면서. 너희들 꼼수! 더 이상은 안 통한다? 걱정 말어. 구청에서 저짝 상대로 소송 비슷한 거 들어갔대. 구청에 열심히 준비하라. 아이고, 싸가지 하고는. 아니, 동민호 비싸죠? 아, 지금 주문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아, 예, 시킬게요. 여기가 효성 오피스텔 A동 800. 응? 아, 예, 제가 금방 다시 전화드릴게요.
꿈이 아! 누구야? 희상해. 둘이 형제라고는 원 상상도 못했네. 아니 박주임이 고등학교 댕기는 동생이 있을 줄이야. 아, 그 아버지가 술 드시고 실수하신 거래요. 자식이 왜? 맞잖아. 아니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어이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예. 박주임도 심심하면 먹어.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아니 학원 하루쯤 빠지면 어때서? 먹자마자 보내고 그냥. 한 번 빠지면 계속 빠지고 싶어요 그 나이에. 뭐 좀 없는 거. 아이고 복 받으시고. 근데 왜 챙겨주신 거예요? 애기가 라면 부신 거를 먹고 있더라고. 짠해서. 함께 먹이 보냈지. 근데 그 뒤로도 오가다가 눈에 띄길래 와서 먹으라 그랬지. 나도 혼자 먹으면 적적하니까. 고맙습니다. 월수금 주 3일이면 되겠죠? 장소는 할머니 편하신 곳에서. 그 말인즉슨? 돈을 안 받습니다. 돈 주실 거면 저 안 해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미안하지. 대신 제 동생 종종 저녁밥 좀 챙겨주세요. 아이고 그거라면이야 내가 배 터지게 먹여서 씨름 선수 만들어줄게. 저 먹는 거 좀 치워. 아, 예. 오늘 수요일이지 아니야. 쇠뿔도 당김에. 절대 어려운 단어 쓸 필요 없어요. 쉬운 단어들로도 얼마든지 의사소통 가능해요. 그럼 왜 나한테는 그 어려운 단어를 외우라고 한겨? 위도, 경도, 생태야. 아, 그게 그... 그럼... 첫 수업 시작해볼까요? How are you부터 시작해보죠.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Good. 그 다음엔 오랜만에 본 사람한테 그동안 잘 지냈어?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How have... 아, 할머니, 할머니. 응? 절대 받아 적지 마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입을 여세요. 그래야 말이 트여요. 적지 마라. 적지 마라. 첫 수업을 기념하며. 원래는 거리에서 이렇게 막걸리 마시는 거 불법인데. 허만. 할머니는 왜 이런 거 신고 안 했어요? 야, 정작 자기 불법은 모른 척 하시네. 그 사람 참 융통성 없어. 이거 한 잔만 피우고 일어나시죠. 33살이면 옛날 같으면 손주 볼 나인데. 왜 여적 결혼을 안 했어? 때를 놓쳐서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우리 외할머니 연세랑 비슷하시니까 손주들이 제 또래쯤 되겠네요.
손주가 없어. 자식도 없는 네 손주가 있을 리가. 형님, 이거 같이 잡사, 이거. 아이고, 왜 이런 거를 가져와. 딱 한 잔만 마시고 일어날 거요. 여기서 술 마시면 불법이랴. 응? 언제부터요? 구청 직원이랑 마신데 뭔 상관이에요. 저도 한 잔 주세요. 응? 아, 그 부산에서 학교 나오셨구나. 응. 그럼 아주머니 서면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서면은 부산 복판에 있다, 이가. 부전동이랑 전포동 사이. 아니요. 틀렸어요. 서면은 그곳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 있는데? 가로수 그늘 아래. 가로수 그늘 아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가로수 이문세야. 잠바 하나 걸치고 올게요. 저 몇 년생이지? 아이고, 생강이 어디서 나는지를 알아? 생강이요? 먹는 생강? 예. 생강은 밭에서 나는 거 아닌가? 틀렸어. 그럼 어디서 나요? 어설게. Thank you. And you? Good. I am going to get some coffee. 너무 길어. 아셨죠? 한국말 쓰면 딱밤 한 대씩. Only in English. Starting from now. 오 마이 갓. Oops. Look who's winning. 너 just waste your chance. I don't even have to look. 너 봐. Baby. You got luck this time. 우라질! Come on. Why? You spoke Korean. 우라질 is Korean. 아! I am going to get some coffee from the cafe. You want it too? I'd like some iced coffee. Iced coffee란 얘기지. Here you are. Thanks a lot. You're welcome. Bullseye! No mercy this time. Are you crazy? You tried to make me angry, didn't you? What? Slowly. You did that on purpose, right? I didn't understand. 아니, 한글씨 일부러 맞춘 거잖아. 나 열받게 하려고. 한국말 썼다. No way. 잔돈은 됐어. Keep the change. 두통이 있을 땐 I have a headache.
기분이 울적해 I feel blue. 박지임 욕 본다. 오랜만에 만나면 How have you been? 바쁠 때 전화 오면 I call you back. 친구랑 헤어질 땐 See you later. 맨날 책상에 앉아서 배워봤자 소용없어요. 무조건 외국인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리얼리? 저 사람들한테 가서 영어로 대화하고 오세요. 리얼리? 실전 수업이에요. 최소한 5분은 채우고 돌아오세요. 5분? 오쁜나. Hi, I'm Ryan Gosling. My hometown is 서산 충청도구. I live in 봉원마켓. 봉원마켓. What are you doing in a bar like this? What are you doing here? This is so cute. What is your job? What are you? Lama. This is really cute. Lama. You are so. All right, try over there. This time for 10 minutes. Okay. The youngest is trying to actually write letters now, so it's... What's up? 저쪽에 handsome boy. Yeah. 맞아, okay. Oh, lovely. Yeah. Oh my God. 영어 별거 아니네. 얼굴을 딱 보고 얘기하니까 어떻게든 말이 통하네. 선생님이 옆에 있으니까 마음이 안정이 돼가지고 아주 말이 아주 편안하게 나오는구만. 원모아 미어. 동생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때문에 가족들이랑 떨어져 지내서 제대로 같이 살게 된 건 걔가 사춘기 시작할 때였어요. 전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원 유학 막 시작할 때였는데 괜찮으세요? 응. 아, 맥주 너무 많이 드셨나 보다. 유학 가자마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응? I rushed back to attend her funeral. When I left again, I didn't know what was going on at all. My father didn't want me to worry, so he didn't tell me. A year later, when he passed away, I learned the truth. Actually, I wanted to become an architect. I dreamt of designing masterpieces. But now, you see, I'm just a city official. Who deals with building-related complaints. (sighs) 그런 슬픈 사연이 있었구나. 뭐야? 다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냥 네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 즐거운 아이 되십시오. 어떤 놈이 이런 아이디어를 냈을까? 내가 냈다. 구청장님도 처음으로 칭찬하셨다. 아, 즐거운 아이 되십시오. 에라디아. 명절 연휴에 뭐 어디 안 가세요? 그냥 밀린 잠이나 자야죠 뭐. 그쵸. 저도 이 나이 되니까 가족들 모임 끼기가 되게 그렇더라고요. 소개팅만 몇 건 들어왔는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소개팅 할까요?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벌 받으실 거예요. 에라디아 즐거운 한 번 해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How are you? 안 빠졌어, 아니요? 야, 좀. 아이고, 냅둬. 부침개는 바로 붙여서 그 자리에서 먹어야 맛있는 겨. 아이고,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사장님 별론데. 아이고 얼른 쓰셔 나. 오. 생선전 이런 맛이었어? 오, 맛있다. 아, 할머니 하나 더요. 예. 너도 이제 초딩인마 졸업한 거야. 이거 집어 먹어. 와, 달 진짜 크고 동그랗다. 한가위 보름달이잖아. 달 보고 소원 빌고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근데 할머니, 할머니는 영어 왜 배우시는 거예요? 나도 남동생이 있다. 어렸을 때 헤어지고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말을 하나도 못한대요. 그럼 입양 간 거예요? 통화라도 하고 싶으니 말이 통해야지. 잘 사는지 잘 늙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자식들은 어떤지 궁금한 거 툭성인디. 그래서 영어 배우려고 하는겨. 나 속간 좀 갔다 온다. 아무래도 그냥 넘어가기가 못하구먼. 달 보고 소원 빌자. 누나가 감자 삶아줄게. I'm calling from Korea. Are you Okun's younger brother by any chance? Korea? Hold on a sec. Okay. Hello? Who are you? Hi, I'm Okun's English teacher. She's learning English to speak to you, so... Okbon, I'm sorry. I don't want to speak to her. I didn't wish to speak to her before. I won't have anything to say. Please don't call here again. And tell her I don't remember her. Hello? Mm-hmm. 계단을 올라가는데 왜 수명이 줄어드는 걸까요?
화살표를 잘못 붙였네. 아, 그냥 둡시다. 아무도 모를 거야. 왜 입맛이 없어? 할머님, 영어 공부 그만하시죠. 아이고, 시방 또 뭔 소리야. 아, 사실 저 7급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그 준비하려면 하루하루가 빠듯해서요. 그렇구먼. 그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안 될까?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가습비를 좀 낼게. 자네는 한 사고 안 받는다 그래도 난 그동안 마음이 좀 편하지가 않았구먼. 죄송합니다. 정말. 하와이. 아, 저 이만 가볼게요. 죄송해요. 옥분아, 괜찮은 거예요? 아이고, 친구분 오셨나 보네. 맨날 얘기하시던 그 친구분이세요? 그래, 내 베스트 프렌드. 그래, 베스트 프렌드.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해. 그걸 말이라고 하나? 미안하면 얼른 나와갖고 일어나라. 이제 넌 정신도 오락가락 가물가물해. 이거는 기억나는가? 다른 거는 몰라도 어떻게 이걸 잊어버릴 수가 있겠어. 아이고, 이 사람아. 엊그제까지 팔팔하더니 왜 이러고 누워있어? 아픈 거는 난데 네가 왜 울어? 울지 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오픈이 눈물 많은 거는 여전하네. 할머니. 정심 할머니. 이제 더 이상 힘드실 것 같아요. 몇 달 뒤면 진행이 생각보다 빨라져서 할머니 성함도 기억 못 하실지도 모른다네요. 그래서 말인데 오픈 할머니가 좀 도와주시면 어떨런지. 어려우실까요? 거창한 이유 부담되시면 그저 정심 할머니를 위해서라도요. 할머니 베프 정심 할머니 마지막 소원이신데. 어디야? 진짜 몰랐다니까요, 선생님. 정말 몰랐어요.
아니 그렇게 아리까리 하시면 신분증 검사를 하셨어야죠. 아니, 신분증 확인 당연히 했죠. 처음에 3명이 왔었는데 네. 아니 언제 왔는지 얘기 4시 됐더라니까요. 그 서빙하는 사람도 없이 저 혼자 일을 아줌마. 해가지고 아줌마 예. 뭐 어쨌든 미성년자한테 술을 판 건 사실이다 그죠? 예? 아우 자 갑시다 진짜 뭐야 홀린 갑시다 가서 얘기하세요 할머니죠 그죠? 응? 우리 가게에서 미성년자한테 술 판다고 신고한 사람 할머니잖아요 아이고 무슨 생사람 잡는 소리요 내가 뭘 이득다 극단 짓을이야 아니 이 시장마당에서 그럴 사람이 할머니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예? 뭐요? 아니 맞아요.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정신병자 어? 아주 그냥 허구한 날 뭐 신고할 거 없나 눈에 불 켜고 다니면서 타세요 할머니 나 나도 말 맞아요 마시라고 한번 놓으세요 아, 형. 근데 요즘 할머니 영어 안 가르쳐? 어. 그렇게 됐어? 야, 집 근처에 백반집 생겼더라. 너 이제 저녁 거기 가서 사 먹어? 저거 봐라, 이. 구청 공무원들부터 건물과 금연을 안 지켜. 내가 요새 며칠 얌전히 지냈더니 저것들이 진짜. 본과에서 들었는데 개발사에서 불복 소송 걸었다며. 잘못되면 너네 문책받는 거 아니야. 그냥 짜고 치는 보수섭이야. 형식적으로 우리가 져주는 거지. 시장 사람들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면피하고 회사 쪽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면 민인하는 거지. 그게 무슨 소리야?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니 상가집에서 고스톱 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가 재개발 들어간다고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렇게 다 들어버리신 거라면 그러니까 개발사 측에 이미 훼손 혐의는 증명할 수 없다고 그러고 현실적으로 다 승부가 뻔한 재판을 비싼 세금 들여서 소송하는 저희들 입장도 좀 생각해 주세요 할머니 이 사람이 사람들을 호구로 보고 아, 그만 좀 하세요 남의 사유재산 가지고 억지 부리지 마시고 내가 준 증거자료 냉큼 돌려줘 네? 아니 소송에 쓰라고 전에 내가 넘겨준 거 있잖여 아니 저 개발사에서 황산 뿌리고 이모 회사난 흔적들 찍어놓은 거 저 박주임 책상 좀 찾아봐 어여 그 자료 파쇄했을 텐데 파쇄? 없애버렸다고? 네 네가? 아니 제가 그랬다기보다는 박주임 뭐라고야 지금 들어가는 길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 서류를 제가 그거를 파쇄했다고요? 아, 박주임 왜 안 와? 안 쓰는 자료를 했잖아요 안 쓰는 자료니까 보관해 두라는 거였죠 감히 이 노인네를 속여? 행정절차상 다른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할머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건너편 족발집 라인만 개발 지역으로 포함될 거니까 나조차고 몇 년 동안 기다리고 뭐고 그런 줄 알아 저 족발집 처녀는 호르몬이 모시더라고 시집도 못 가고 새벽부터 고기 띄워와가지고 삼고 그러느라고 있는데 나가라고 그러면 어쩌란 말이요 나왔구나 할머니 그렇게 오지랖 떨고 길을 쓰고 다닌다고 누가 알아줘요? 할머니 본인 일이나 신경 쓰세요 욕이나 듣고 다니시지 말고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요 나 사는 곳이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는 거요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속여 네가 예 본의 아니게 제가 할머니 속인 게 돼버렸네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 죄송? 그래 그래서 나 영어 가르친 거냐? 예 그래요 죄책감 좀 덜어보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적당히 하다가 빠지려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할머니 영어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통화해 봤는데 동생분이 할머니랑 연락하기 싫대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답니다 기억도 안 나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영어 따위 그렇게 길을 쓰고 배울 필요 없었다는 말이에요 거짓말!
괜찮으세요?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갔노? 너 혹시 담배 피웠냐? 야, 아, 왜? 그냥 고3 히스테리로 이해해주면 안 될까? 너 왜 그래? 아, 형이야말로 왜 꼰대처럼 왜 이래? 난 이 보호자다. 아 맞다. 형이 내 보호자였지. 나 때문에 형 꿈 포기하고 공무원 하고 있는 거였지. 너 형한테 무슨 불만 있냐? 야, 박영재. 할머니가 왜 시장에서 그렇게 오지랖 떨고 다니시는 줄 알아? 외로우셔서 그래. 할머니, 가족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외롭게 살아오셨어. 형, 옥분 할머니한테 그러면 안 돼. 잠깐만요, 선생님. 그래도 엄마 때부터 해던 가게를 어떻게 이렇게 한 달 만에 정리를 해요, 제가. 제 얘기 좀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가게 우리한테 팔고 정리하면 됐지 않습니까? 친절하게 영업정지까지 시켜줬더니만. 니들이 그랬던 거냐? 일찌감치 협조해줬으면 좀 좋아요. 개씨, 호러새끼들. 야! 동방방이? 아이고, 근데 이란나! 아이고, 잘 왔어. 아이고, 고마워서. 형님 하나 불러가지고 그냥 싹 먹으러. 그만들 하시죠. 누구세요? 영진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아, 구청에서 나오셨구나. 아유, 우리 공무원님들 번거롭지 않게 해드리려고 우리 선에서 딱 정리하려고 했는데. 저희 예림건설 정식 직원이에요. 대외지원사업부는 또 뭐야? 대외적으로 지원을 하는 부서. 저 아줌마가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아니에요. 우리 가게예요. 우리 가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나 지금 소송 중인 상태라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이런 식의 영업 방해 행위는 불법입니다. 그렇지. 그래. 소송? 야, 박주희. 애초에 소송 아이디어 낸 건 너였잖아. 그런 편법도 있다고 했지. 그대로 실행하라는 건 아니었습니다. 미꾸라지 같은 놈.
이러면 구청장님 정말 곤란해진다, 어? 그런 역학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좀 공무원스럽게 행동하자, 어? 공무원의 신조가 뭐야? 나대지 말자. 독지 부동.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래서 저 지금 가만히 있는데요? 아유, 고마. 다음에 구청장 한번 나와있어. 내 친구 친구. 들어가세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들어가세요. 이제 좀 조용해지겠네. 안녕하세요. How are you? 정심? 이가 다 망가지도록 그렇게 이를 부득부득 갈더니 이게 뭐여, 정심아. 오래오래 살아서 그놈들 무릎 꿇는 거 봐야 한다며. 죽겠다는 사람 살려놨으면 네가 나보다 더 멀쩡해야지. 이젠 저도 잘 몰라보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걸 기억 못하면 어떡하나. 며칠 전에 갑자기 정신들어 오롯하실 때 오픈 할머니 오시면 꼭 전해드리라고. 저 안녕하세요 할머니. 나옥분 할머님 맞으시죠? 예, 그런데요. 누구시죠? 저기, 이렇게 갑자기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아직 할머니께 아무 말씀도 못 드렸는데. 예, 그래서 온 거예요. 제가 직접 뵙고 부탁드리려고. 아니요, 저희는요, 아직 의견 조율이 안 됐거든요. 아니, 금주 씨, 어차피 결정된 사안인데 한 번은 거쳐야 할 관문 아닌 거예요? 예, 그래도 이건 예의가 아니죠. 이봐. 일단 나가시죠. 둘이서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네, 저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공정일보 최현우 기자라고 합니다. 저 기자로서라기보단 HR-121연대 그 협조 요청을 받고 왔습니다. 저희는 미 연방 하원에 발의된 121호 결의안 통과를 위해 그 여러 인권단체가 연대한 조직입니다. 이 121호 결의안 내용은 일본이 저지른 어떤 반인륜... 최 기자님, 시간을 좀 주시죠. 그냥 둬. 어차피 더 숨을 생각도 없어. 진주대! 진주대! 와요. 이거 봤어? 이 뭐고? 할머니! 제 이름은 나옥분입니다. 13살 되던 해. 박주임은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완전 미안스럽게 돌아갔습니다. 엄마, 죽을 때까지 꽁꽁 숨기고 살라고 했는데 엄마랑 그렇게 굳게 약속했는데 이제 그 약속 못 지켜. 아니, 안 지키려고. 돌아가신 엄마보다는 정심이보다는 내가 더 중하니까. 엄마, 왜 그랬어? 왜 그렇게 망신스러워하고? 아들 앞길을 막힐까봐 전전긍긍 쉬쉬하고.
내 부모 형제마저 날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떳떳하게 살 수가 있겠어? 불쌍한 내 새끼 욕받다 욕받소. 한마디만 해주고 가지. 그러고 가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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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은 먹었어? 아, 며칠 내가 집을 비워놔서 창거리가 없는디 잠시만 기다려주면. 죄송합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 아니다. 민재니가 죄송할 게 뭐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잊고 싶은 과거지만 그 사진을 버리지 않았어. 잊으면은 내가 지는 거니까. 60년 넘게 아무한테 안 보여줬는디 이 사진을 너한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내 마음이 후련타. 정시민은 나를 살려준 친구였어. 이게 오래가 한다. 나갈 곳도 맛집이 있다세. 오래가 맞아 왔대이다. また 完成できてないんだが どうした? え? 助けてください助けてくれよってやるよはい独自付きを放ってください始まるぞい助けてください黙ってさざっと来い내 목숨아!
받아줬던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냐고! 네가 죽으면 나는 혼자서 어떻게 버텨? 난 왜 너처럼 안 되지? 내 거 다 하면 너 줄게. 정말?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땐 여기다 다 닦아내고 힘내기다. 알았지? 약속. 정시민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열심히 증언을 하고 다녔지. 한 번은 나고야를 갔는데 거기 통역관이 우리가 쌀밥이 먹고 싶어서 위안소로 기어들어갔다고 전혀 딴판으로 통역을 해놨다는 거요. 정시민은 그 길로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영어를 공부했어. 우리가 겪은 일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하겠다고. 정심이가 청문회에서 하려던 말이요. 나는 몇 년 전부터 정심이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때부터 내가 예감을 했던 것 같아. 언젠가는 내가 정심이 대신 내가 할 일이 생길 거라고. 그래서 내가 영어를 배웠어. 박지희마,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줄 수 없겠냐? 나를 피하는 거요? 제가 언제요? 이거 봐. 지금도 내 눈을 피하고 있자뇨. 나같이 험한 과거를 가진 년하고는 친구를 하고 싶지 않다 이거요? 그게 무슨... 길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하고. 서운해서 그랬어요. 서운해서. 몸살이 날 정도로 서운해서. 제가 요 며칠 형님이 얼마나 괘씸했는지 알아요? 형님하고 내하고 지낸 세월이 얼만겨. 아 근데 어떻게 내한테 요만큼도 얘기를 안 하고. 아, 미리 기뜸이라도 줬으면 내가 어떻게든 뭐라도 도왔을 거 아닌겨. 제가 그래 못 믿었던겨. 제가 형님 속도 못 알아줄 만큼 그래 얼뜩이로 보였던겨. 아니요. 진주댁이 나한테 얼마나 위로가 됐는디. 근데 왜 그랬어요? 그동안 그 마음이 아니었을 긴데 형님 누가 손 만나도 질색하고 싫어했던 거. 아유 그게 아유.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이야. 정말로 미안해요.
모진 양반. 진지하게 얘기를 하지. 그 긴 세월을 혼자서.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었고. 아프고, 쓰리셨고. 아이고, 형님이요. 아이고, 형님이요. 자, 할머니 준비되셨죠? 전 준비됐습니다. 자, 할머니 이제 사진 찍겠습니다. 자, 웃으세요. 그냥 찍겠습니다. 야, 잘 나왔는데요? 'I'm here to tell you the truth. When Japanese soldiers committed crime, committed crime against humanity, and I stand here on behalf of them to carry your heavy burden of history. 이게 뭐예요? 형님 미국 잘 댕겨오시라고. 이거는 횟집에서 준 사골이고, 이거는 건어물에서 준 한약이고, 이거는 내복, 이거는 국수집이고. 웬거요? 이거 직접 주면 되지 왜 내를 시키노? 이거 한번 봐라. 그게 뭐야, 할머니? 너 면접 갈 때 입으라. 내가 직접 만들었어. 이걸요? 나 젊었을 때 양장점 내려고 했던 거 모르지? 아, 그거 벗고 한번 입어봐. 이거 혼방 아니오. 100% 우리요. 제일 모질 거. 어때요? 아이고, 잘 맞네. 진짜요? 응? 금주 선생. 네, 할머니. 여기서 LA가 많이 먼가? 로스앤젤레스요? 아니, 말고 LA. 네, LA. 여기서 한 비행기로 네다섯 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왜요? 거기 누구 아시는 분이라도 계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7급 되면 다른 곳으로 발령받는 거지? 월급은 얼마나 오르나? 결정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면접에서도 탈락하는데요, 뭐. 난 박주임을 처음 봤을 때부터 여기 오래 머무르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예감했었죠. 그래서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을 열었다면 당신은 7급 시험을 포기했겠죠.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차가운 척했던 날 용서해줘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왠지 이런 대사를 쳐야 할 것 같아서. 어?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군 위안부 관련 청문회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 측에서 일부 증인들의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인데요. 논란이 된 증인들 중에 우리나라의 나옥분 할머니가 포함돼 있어 더 안타깝습니다. 개새끼들. Of course they would do this. 걔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게 다 저희 불찰입니다. 미리 대비했어야 했는데. 마이클리 의원과 상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정심이가 그렇게 신청하라고 하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그렇게 발목을 잡는구나. 뭐요? 무슨 신청이요? 아니, 나라에서 예전에 위안부 피해자 등록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아, 그때 내가 숨겨보겠다고 안 했지. 그래서 나는 위안부였다는 자료가 없단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증명할 수 없는 나를 어떻게 딴 나라 청문회에 증인으로 세우냐고.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아휴, 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큰일을 그르쳤다 내가. 명지구청 여러분! 쟤 안 어울리게 왜 저러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쁜 할머니를 구하주세요. 모두 탐험합니다라고 써주세요. 내용이 나오고 탐험합니다라고 써주세요. 여기 보시면 위안부 피해자 확인 촉구한 서명문도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좀 읽어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아, 나 이런 참가. 업무 시간에 여기 계시면 어떡합니까? 업무 시 내가 있는 곳이 곧 집무실이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그만 좀 귀찮게 해. 다 구청장님을 위해서입니다. 지금 나왔구나 할머니 위안부 확인 절차에 대한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어서 결국에 승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주도하냐의 문제만 남은 거죠. 국회의원? 서울시장? 여성부 장관? 다들 자기가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하고 주목받을 기회만 엿보고 있을 겁니다. 구청장님, 이번 일 주도적으로 처리하시고 확실한 임팩트 주면서 중앙무대에 이름 알리는 거 그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천재 1호의 기회를 놓치실 겁니까? 공무원 근무 중에 7급 필기 시험이 합격했네요? 예. 가족은 동생 한 명이 단가요? 고등학생? 예. 가족은 동생 하나. 아니. 한 명 더 있습니다.
명심아. 나 잘할 수 있겠지. 팔만 해. 응? We will now begin the hearing for the adoption of the apology resolution for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known to the world as comfort women. Tens of Japanese soldiers stood in line in the front of the room. Every day it was the same terror over and over again. I thought if I looked ugly, the men wouldn't want me anymore. So I cut off all of my hair.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냈지만. But it only made me an object of curiosity. Japanese government has maintained that comfort women were voluntarily recruited from civilians. Did you perhaps choose to work as a comfort woman? For money? Stupid question. My dream was to become a nun. Why then would I have pursued a path of prostitution? According to documents submitted by Japan, they state that at the time, comfort women were treated better than Japanese military officers. That's ridiculous. They consider me less than a dog. Well, they beat me. They locked me up. But little money they did give us. They cheated us out of it under one pretext or another. We will move on. Next, the testimony of Na Ukbon will commence. Are you ready? Madam Speaker, it is my understanding that Na Ukbon's status as a comfort woman has not been verified yet. Then I would like to raise my doubts as to the credibility of a document that was thrown together in just mere days. We shall go ahead and hear the testimony, and then the House will make a determination as to the official merits of the document. Madam Speaker, we cannot acknowledge a document that wasn't presented with clear-cut evidence. Now, Ukbon, you're not a comfort woman. You have no right to testify. We don't want your false testimony. Na Ukbon, will you testify? Yes, I can speak. Yes! She can speak!
How are you? I am fine. Just one second now, please. Just how are you, old man? Back up, sir. I am fine, thank you. And you? Go back up. He is our member, okay?일본군들이 내 몸에 새겨놓은 칼자국과 낙서요. These are the scars and scribbles that the Japanese soldiers carved in my body with knives. 내 몸엔 이런 흉터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 흉터들을 볼 때마다 그 지옥 같은 고통이 한없이 되살아납니다. 증거가 없다고요? 내가 바로 증거예요. 여기 계시는 미첼이 증거고 살아있는 생존자들 모두가 증거입니다. 그 지옥 같은 고통을 당했을 때 내 나이 겨우 13살이었어. 13살. 나는 죽지 못해 살았어. 고향을 그리워하며 내 가족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I am standing here today for those young girls. Their childhoods were stolen away by the crimes of the Japanese army. We must remember those girls and the pain that they lived through. Japan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But there has been no sincere apology for the comfort women issue. Let me be perfectly clear. We were threatened and forced into being sex slaves for the Japanese army. We have lived our entire lives in torment because of those memories of hell. But Japan's elegant attitude as they avoid responsibility gives us weapon and anger. We are not asking for too much. Just for you to acknowledge your wrongdoings. We are giving you the chance to ask for our forgiveness while we are still alive. I'm sorry. Is that so hard? If we don't want to leave a heavy burden on your future generations,
then apologize before it is too late. And I ask this of all of you. Please remember the history into which we were forced. This must be remembered. For such history must not be repeated again. You did a good job, ma'am. I was very touched. 수고하셨습니다. 감명 받았습니다. Hok Boon, I am very sorry. I am sorry. I am so sorry. You're strong. I admire you. Hok-bun! How much money are you hoping to get to go through all this trouble? Huh? 야, 이 개새끼들아!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오마이, 바까나노! 기타나 요까네! 이런 아이도 쓰다야로! 쓰고 믿다맨께 아야마래! 고노, 가지시나즈메! You're making a big mistake right now! I don't care! 형은 이걸 안 돼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참으세요. 넌 구청 비우고 여기는 왜 왔어? 아이, 어차피 할머니 안 계시면 구청 직원들 할 일도 없어요. 진짜로 고맙다, 고마워. 너 없었으면 입도 못 띄었어. 잘하셨으면서. 할머니. 잠깐 대기실로 가실까요? 네. 이쪽이요. 할머니 뵈려고 LA에서 오셨어요? My sister. 억봉. Han? 아유, 정남. 아이고,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네가 여기를 어떻게 왔어? 이 I saw you in the newspaper. And that man calling me. Call me all the tim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 miss you. I miss you, 정남. No. 아, 내가 맨날 눈만 끼쳐서 미안이야, 미안이야, 미안이야. 아이고, 미안이야. 정남. 아이고. No, no, 아, 이렇게 no, I was the one who did wrong, sister. I was the one who hurt you.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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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정남. 미안해. 미안해.
맛있어? 예. 네. 아이고. 예. 아이고, 그거 밤에 좀 내놓으라니까 말 더럽게 안 듣네, 진짜. 아유, 알았어요. 진짜. 어, 또 시작이시다. 아유. 땡님요, 오시는겨. 예. 아이고, 지랄아. 아, 다음 주에 샌프란시스코 가신다면서요? 예. 이번에는 시의회 출석해서 발언한다. 오. 뉴스 봤냐? 아베 또 헛소리 하더라. 그런데도 지지율은 또 올라갔더라고요.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연세를 생각하셔야지. 아, 일본 놈들은 우리가 다 죽기를 기다릴 텐데. 난 보란듯이 오래 살 거예요. 200살까지. 박진, 따라붙어봐. 아이, 할머니, 7급 된 지가 언젠데. 이제 주무관이라고요. 박주무관. 박주무, 관? 아이고, 발음 어려워. 박재미 훨씬 나서. 시다. Well, you've traveled a lot. 그래요. 요 Do you speak English? 요 Of course.